안녕하세요. 지난 여수 사도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은 사도와 함께 계속되는 공룡의 섬 추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도는 여수 유인도 섬 15개 중에서 제일 작은 섬이지만 공룡 발자국 화석은 1800여 개로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이며 또한 소수의 가구만 거주했던 작은 섬이지만 바다의 해풍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은 잘 남아있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답니다. 지난 영상에 올렸던 사도 해변에서 멀리 맞은편에 추도가 보이는데 추도는 전기선이 없어 어민의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를 둘러보고 난 후 추도를 가기 전에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마을 민박집에서 예약을 하고 식사할 수 있어요. 마을이 작아 편의점도 없고 만약 사정이 있어 민박집에서 식사를 못할 수도 민박도 못할 수도 있으니 예약은 꼭 필수입니다. 든든하게 점심도 먹었으니 이제 추도 탐방에 나서야죠. 추도는 전기선이 없어 어민의 고깃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민박집에서 연락을 해 주셨네요. 양도에서 추도나 사도로 가면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서너 가구만 보이는 정말 작은 섬이에요. 2시간 후에 돌아오기로 하고 어부는 어획하러 나갑니다. 노란색 때문에 아담한 집이 잠겨 있는데 민박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 스테이 해보고 싶어요. 추도에만 1800여 점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다며 사진에 있는 용광류와 조광류 보행료를 찾아봐야겠어요. 공룡 화석지가 1코스와 2코스로 나뉘어 있는데 2코스부터 돌아보기로 했어요. 마을 왼쪽 끝 돌로 된 작은 언덕길을 오르면 높이가 거대한 해안절벽이 양면으로 펼쳐집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파도와 해풍에 깎인 겹겹의 퇴적층 해안절벽이 바다 용궁이네요. 평평한 바위에 난 흔적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겠죠. 책을 층층이 쌓아 올린 듯한 해안 절벽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추도의 명품길인 돌담길 또는 바람길을 올라갑니다. 섬의 수호신 같은 두목이 돌담길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비바람과 해풍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가에 떨어져 나온 해저감 조각들만으로 쌓아올린 돌담인데요. 한두 가구 빼곤 거의 비어있는 섬인데도 지금까지 돌담이 잘 보존되어 등재 문화재로 지정되었답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만 쌓아 만든 담들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면 신기하네요. 위에 빈 집터들이 있는데 예전엔 11가구에 100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역시 예전에 활기 있는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증거인 폐교, 수도 분교가 나오네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상해가 있다니 아마도 드물지만 방문객들을 위한 곳이겠죠? 해암석이 너무 아름다워 마냥 머무르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 바다를 바라보며 돌담길을 내려가는데 아마도 바다를 건너볼 기회도 없이 인적이 드문 이 작은 섬에서 평생 살아갈 개 한 마리가 안쓰럽네요. 이제 1코스로 향하는데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보입니다. 해안가로 들어서자 시르떡처럼 층층이 겹쳐있는 신기하고 멋진 해저감이 펼쳐지네요. 바닥엔 곳곳에 공룡 발자국들이 보이고요. 84m 세대 최대 규모의 공룡 보행렬이 있다는데 많이 퇴색되어 잘 찾기가 힘든 걸까요? 사진이 바로 2006년에 발견된 세계 최대 공룡 보행렬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렇게 퇴색되었답니다. 비록 사진에 나온 84m 길이의 세계 최대 공룡 보행렬은 못 찾은 것 같지만 보행렬은 선명합니다. 한국의 공룡은 아시아에서 가장 최근인 7천만 년 전에 살았고 화석 규모는 세계 최대라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